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미국TV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여기 왜 나냐면 배우 김순택 씨의 출근길과 소소한 일상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은 리포터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저기 나왔다고 우리 가보시죠. 자, 김순택 씨. 예, 자, 만났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미오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당황하셨어요. 왜냐면 저도 당황했거든요. 예. 아, 저희 매니저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예, 예.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 같이 앉겠습니다. 아, 기자회견. 지금 분명히 이거 회심에 초크를 날린 것 같으신데. 예, 참 재밌는 분이세요. 예. 자, 그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미오TV 사랑하는 팬분들한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의상이 굉장히 좋은데 의상 컨셉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더 좋으신데요? 아, 오늘 좋으실 줄 알고 저도 원래 이런 스타일로도 안 입는데 남방을 한번 입어봤어요. 뭐 다른 거 없고요. 좀 쌀쌀해져서. 네. 머플러 하나. 크, 머플러가 오늘의 포인트. 멋을 아는 배우 김순택 씨였습니다. 오른쪽 눈에 눈꺼 빼세요. 아, 예. 배우 김준택 씨가 제가 듣기로는 카페에 가장 어울리는 배우라고 소문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어떻게 커피 잘 알고 계세요? 네, 전 커피 전혀 못 마셔요. 저는 지금 두 개 정도 아이스 초코랑 아이스 초코에 너무 잘 어울려요. 아이스 유자. 네. 아이스 유자. 아이스 초코랑 아이스 유자. 두 개 다 시키실 거예요? 하나만. 골라 주세요. 하나. 아시면 좀 다운됐으니까. 네. 아이스 초코로 가시죠. 당 떨어져서 아이스 초코 시키시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우리 김순택 배우님 어떤 날씨 좋아하세요? 전 비 오는 날 좋아하죠. 비 오는 날 떠오르는 노래 뭐예요? 많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아, 좋습니다. 아, 네, 여기서 그만. 왜냐면 더 보여주시면 우리 팬분들 난리 납니다. 예. 네. 지금 보여요? 지금 글자 막 이렇게 치고 계신 그 타닥이 소리 막 들리고 있어요, 지금. 뭐.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시는 방법이나 노하우, 팁을 좀 설명해 주세요. 모든 배우분들이 자기 관리 다 하시죠. 저도 뭐 다를 바는 없고요. 아니요, 딱히 그게 관리하는 게 정말 없어요. 네. 아, 그러면 관리하는 게 없고 잠만 잘 잤는데 이렇게 완벽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걸로 땡땡땡 네, 정리하겠습니다. 좋아하시는 운동이나 뭐 취미 같은 게 있나요? 요새는 자전거 많이 타고 있고요. 자전거. 평소에는 등산 많이 하고요. 혼자 있을 때, 네. 뭐 집이나 아니면 연습 외에 뭐 취미생활 보통 뭐 하세요? 혼자 있을 때. 첫째는 시놀이요. 밖에 뭐 나와서 죽어라 움직이는 만큼, 집에 있는 만큼은 시놀이 합니다. 캠핑도 많이 하고요.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예?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예? 자연이 벌써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치 좋은 데 많이 찾아가게 되고. 예, 돗자리나 텐트 쳐놓고 사색놀이? 아, 사색놀이. 근데 진짜 정말 분위기가 사색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어디 있어? 이거 비 오는 거 아니에요? 비 올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안 올 것 같은데요. 아, 아쉽네요. 오늘 또 김수택 배우님이 또 비 오는 날에 또 어떤 느낌들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이제 연습실로 이따 가보죠. 네. 네, 자, 여기는 우리 미오 프라텔로 연습실입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김수택 배우님, 나는 어떤 배우다? 배우가 되고 싶은 배우다? 미오 프라텔로를 기다려주시는 팬분들과 지금 미오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자신의 포부와 작품을 임하는 각오,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순택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11월 8일 때까지 미오 TV 통해서 계속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은 남은 기간 동안 저희 새 배우 열심히 해서, 네, 정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고 보답할 테니까 그때까지 미오 프라텔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